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가 사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좌회전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좌회전할 때 유도선이 있는 좌회전이 있고 유도선이 없는 좌회전이 있죠. 유도선이 있는 좌회전은 여러분들 뭐 좌회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유도선이 없는 곳에서는 핸들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꺾어야 되고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초보분들 중에서. 자, 핸들은요, 유도선이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가 있으시면 횡단보도 끝이 안 보이는 타이밍, 횡단보도의 끝과 내 차의 능선이 크로스되는 시점, 그때 핸들을요 135도 요정도, 요게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정도 45도를 더 돌리는 거예요. 135도 정도 꺾으시면 됩니다. 1차로로 들어갈 때, 1차로에서 1차로 들어갈 때, 2차로로 들어갈 때는 90도를 꺾으시고 나머지 중간에 도로를 보고 필요하면 45도를 더 꺾어줍니다. 기본 원칙은 135도라는 거. 단지 1차로에서 1차로로 갈 때는 한 번에 135도, 그 다음에 2차로 갈 때는 나눠서 꺾는다는 거. 자, 좌회전 들어오면 한번 보시게요. 횡단보도가 안 보이면 135도. 자,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1차로로 떨어집니다. 자, 그다음에 풀어야 되겠죠. 자,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. 정지선이, 예, 정지선이 안 보일 때 135도를 꺾습니다. 자, 안 보이면 135도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핸들, 자, 이렇게 돌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죠. 이 오른손이 지금 보면은 3시 있죠. 이 3시가 거꾸로 가면서 10시와 11시 사이. 예, 보통 보면 한 11시 정도가 제일 좋을 겁니다.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다시 한번 좌측 깜빡이 켜고요. 자, 오른손이 11시, 여기 홈 보이죠? 차마다 여기 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횡단보도가 안 보이면, 자, 요 정도. 이렇게. 하셨죠? 자, 꺾으면 딱 들어옵니다. 이렇게. 자, 이해되셨나요? 자, 요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이게 도로가 다 틀립니다. 도로가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편도 2차로 도로예요. 근데 편도 3차로나 4차로는 도로폭이 더 넓죠. 넓을 때는, 자, 90도만 사용하십시오. 자, 우리가 2차로 갈 때는 제가 핸들을 90도만 꺾는다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135도를 꺾으시면, 예, 엉뚱한 데로 가니까, 예, 90도를 꺾어 놓고 필요하면 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오히려 풀어주기도 하고. 그래서 90도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. 12시 딱 12시. 편도 3차로 이상입니다. 편도 2차로 이하는, 예, 1에서 1로 갈 때는 135도, 1에서 2로 갈 때는 90도 꺾은 다음에 나머지 45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. 자, 이때 속도도 중요합니다. 너무 느리면 135도 하시면 안 돼요. 좀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. 여기서 135도. 자, 그러면 딱 떨어지죠. 속도는 20km에서 30km 사이로. 만약에 20km 이하로 가면은 135도 꺾으시면 안 됩니다. 예. 자, 다시 한번 더. 여기 신호가 없으니까. 자, 속도 135도.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꺾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1에서 2차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1에서 2차로로. 자, 1에서 2차로로 갈 때는 90도, 45도 나눴습니다. 45도 안 꺾을 수도 있어요. 상황에 따라서는 도로를 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자, 횡단보도 지나서 꺾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속도를 줄이고. 자, 이번에는 제가 90도 꺾을 겁니다. 자, 안 보이면 90도. 그 다음에 왼쪽 보고 45도. 이렇게. 이렇게 135도를 나눠서 꺾으시면 2차로로 떨어진다는 거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드리면, 내가 좌회전할 때 횡단보도 끝과 내 대시보드와 뭐 본닛이 보이시는 분은 본닛이랑 크로스될 때 135도, 속도는 몇 킬로 이상? 20km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 아셨죠?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때는 안 보일 때 90도, 그 다음에 45도 꺾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기본 135도 쓰는 건데 나눠 쓰는 거예요. 왜? 도로가 좀 더 뒤에 있기 때문에, 내가 좀 더 거리가 길게 좀 더 가야 되기 때문에. 그러면 우리가 나눠 안 쓰려면 횡단보도 지나서 좀 더 지나가지고, 그죠? 지나서 요때 135도를 꺾어도 되겠죠. 그러면은 2차로 떨어지겠죠. 이거는 뭐 응용입니다, 응용. 자, 이렇게 하면 135도 하면 이렇게 2차로 떨어집니다. 더 가서 꺾으니까. 그래서 핸들 꺾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. 자, 안 보이면 135도. 자, 이렇게
되셨나요? 자, 그럼 이번에는 예, 1인치 점으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1에서 1차로로 예, 좌회전 깜빡이 켜고 횡단보도 안 보이면 자 135도 자 보이죠? 이렇게 예, 들어갑니다.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1에서 1차로로 갈 때 이때 속도가 너무 느리면 한쪽으로 오른쪽 쏠릴 수 있어요. 그럼 핸들을 좀 더 꺾어줘야 됩니다. 예, 명심하시고 자,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135도 꺾으실 때 핸들은 빠르게 돌리셔도 상관없어요. 하여튼 횡단보도가 안 보이시면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빨리 꺾으시면 역주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. 자, 한번 핸들 잘 보시고 어떻게 돌리는지 잘 보십시오. 자. 자, 엑셀 밟고, 자, 속도 올립니다. 135도. 자, 들어가죠. 엑셀의 힘을 뺐습니다. 자, 다시. 계속 엑셀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서 위험합니다. 자, 엑셀 힘을 빼시는 거예요. 속도만 잠깐 내시는 겁니다. 자, 정지선 안 보이면 135도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되셨죠? 그리고 제가 시선을 어디 보는지 봤죠? 제가 이렇게 고개 돌려서 왼쪽 가는 도로를 봅니다. 자, 이때 A필러에 가려진 오토바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개를 좌우 확인하는 것도 예, 좌회전할 때 중요한 예, 방어 운전 습관입니다. 자, 이번에는 2차로 가는데 나눠 쓰는 방법. 자, 횡단보도가 안 보이면 90도 왼쪽 보시고 나눠 쓰고 이렇게 예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나눠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35도를 쓸 건데 좀 횡단보도를 지나서 한 1m를 더 가서 꺾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횡단보도가 안 보이면 90도 45도를 쓰느냐 아니면 그만큼 더 가서 그냥 한 번에 135도를 쓰느냐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도로가 없는 곳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이 방법을 쓰실 때 그냥 모태태고 차가 많은 데서 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아직 감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도로라는 게 다 틀려요. 예. 교차로 모양도 다 틀리고 여기는 완전히 십자형 교차로고 뭐 십자형이 아니라 좀 Y자 모양이나 약간 뭐 십자가 약간 삐뚤어진 모양일 때는 또 이 방법이 또 안 통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런 데서 십자형 교차로에서 반복 연습하셔가지고 익히신 다음에 감을 익히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죠. 자, 횡단보도 지났죠. 여기서 꺾는 게 아니라 더 가서 135도 이렇게 깎으면 예, 이렇게 한 번에 2차로 들어와 주죠. 이렇게 상황에 맞게. 자, 이해되셨나요? 자, 속도 40km니까 좀 다운 시켜야죠. 다운 시키면서 135도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가 없는 곳에서 연습하신다면 좌회전 아주 쉽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명심할 것은 딱 한 가지. 연습을 하고 도로에 나오시라는 거. 연습 없이 도로에 나오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차로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감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좌회전 잘 배우셔가지고 안전한 운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.